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을 바꾸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현재의 법원 행정처장은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이 사람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만약에 법관 인사의 틀을 짤 경우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이렇게 교정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었죠. 왜 도대체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한 지 법원 행정처장을 안 바꾸느냐.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천대엽 대법관으로 바꾼다. 내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원래는 뭐 사실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바꾸려고 그랬는데 아마 천대엽 대법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에 고사를 해왔고 최근에 수락을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법원 행정처장이 그 대법원의 뭐 조직이나 인사 뭐 이런 거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대법원장의 분신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김명수 그 대법원장도 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원을 관리해온 겁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하여금 그 대법원장의 뭐 인사철학이든 뭐 조직철학이든 이런 것을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겠지요. 더군다나 지금 2월에 인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인 작업을 자기 사람한테 맡기느냐 아니면 김명수 체제의 사람한테 맡기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요 사건이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몰려있죠.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가 뭐 이런 데 출신 또는 그 뭐 지역적으로 뭐 호남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배치를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는 어디다 재판을 배당해도 그런 특정 지역에 걸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배치를 하면 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중에서 우리가 납득 못하는 판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들을 이제 법조계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지방법원 판결 중에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법조 내부에서는 뭐 이게 사실은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평가들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해왔던 거고 그 문제가 바로 뭐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뭐 윤미향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관 인사 자체를 잘해야 된다. 김명수 체제 때는 이 사법 붕괴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는데 그 핵심이 법관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당장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의 판을 새로 짜는 사람을 이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물론 거기다가 이제 영장전담판사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영장전담판사가 좀 뭐 경도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균형을 잡는 인사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그 대법관들은요. 이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법원 이 사람들은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그나물에 그 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관 추천은 흔히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완전히 황당한 사람 추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그 10명이 넘는 대법관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도 뭐 대법관 출신이니까 뭐 이리저리 해서 아 누가 제일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지금 지목한 게 천대엽 대법관이다. 천대엽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2021년 5월에 임명을 했고 6년 임기니까
대충 윤석열 정부 끝나는 시점에 이 사람도 끝납니다. 부산 출신이고. 근데 이제 법원 내에 진보 성향 모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뭐 이런 활동을 한 그 경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 특정 진영에 이렇게 몰입돼 있는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 2021년 5월 대법관에 임명될 당시에도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습니다. 우선 공개된 재산이 2억 7,388만 원. 고위법관 144명 중에 꼴찌였다. 재산 적은 게 자랑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법관 수십 년 했으면 뭐 일정 수준의 재산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여하튼 또 재산이 적다고 해서 뭐 그걸 그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은 아닙니다. 물론 낭비를 했다든가 뭐 이렇다고 모르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 부장 시절에는 아마 경기도 오포면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거거든요. 분당 넘어서. 거기서도 자기 집도 아니고 아마 전셋집을 살았던 모양인데 거기서 서울 서초동 법원까지 오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거리를 출퇴근했다. 뭐 이런 일화도 남기는. 그러니까 재산에 관한 한 적어도 깨끗하다. 그건 뭐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 부분이 이 재산 문제하고 연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법관을 그만둔 사람들이 대개 대형 로펌에 가죠. 대형 로펌에 가면 가자마자 몇십억입니다. 바로.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그만둔 뒤에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갔거든요. 그 뭐 로스쿨 교수 받아봤자 얼마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적어도 먼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 문제로 이런저런 뭐 이제 시비에 휘말려서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 이 재산은 그 뭐 다 소명이 된다. 그리고 재산 자체가 많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했는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과 유사한 천대엽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원래부터 지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법관 인사 뭐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고 왜 각종 법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무슨 무슨 후보 추천위원회 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그 다음에 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뭐 이런 그러니까 다소 좀 중립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 멤버입니다.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 멤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수처장 추천, 대법관 추천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교섭단체, 국회 교섭단체 뭐 여당 추천 두 명, 뭐 야당 추천 두 명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다 대한변협회장 뭐 이런 식으니까 변협회장이야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변협에서 선출하는 거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근데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늘 문재인 정부 편이었다. 지금 공수처장 1월 20일인가요? 21일인가? 그때 이제 퇴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후보 후임 추천 안 돼 있죠? 이것도 이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인사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자리. 법관 인사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 뭐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뭐 천대엽 대법관이 뭐 꼭두각시처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만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과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좀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법관 인사에서도 치우치지 않게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자꾸 빨리 바꿔야 된다
저 2월 법관 인사 앞두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내정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인사 대상이 아닌 사람을 싹 다 바꿔버리자 이렇게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동 재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그 재판장, 이 사람이 이번에 인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아예 바꿔버리자 이렇게 할 수까지는 없는 거고, 그 이번 2월 인사에서는 아마 그 절반 정도가 이제 교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때의 조희대 대법원장식 인사가 완성되는 건 어찌 보면 내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튼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교체가 가능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 인사판을 짜는 사람, 법원행정처장이 이번에 바뀐다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 김명수식 인사와 다른 조희대식 인사, 뭐 기대를 할 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노리고 있는 재판 지연, 뭐 이런 것들에 좀 제동을 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